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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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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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나라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우리 이규종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첫 번째 주님께 올려드리는 수요 역동 집회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덕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복된 새해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새해가 밝아오는 이때 지난해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얼마 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특히 송구 영신이란 말을 참 교회 다니는 저로서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뜻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뜻을 찾아보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해 첫 태양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면서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밝아왔다라는 표현에서 어딘가 모르게 묵은 해는 어두웠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지나간 해보다 새해에 더 보람 있는 삶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묵은 해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절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2023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연말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삼아오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태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태초로의 어떤 형태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과학으로, 때로는 종교의 힘을 빌려 태초가 어떠했을까라고 짐작하며 확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태초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지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태초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마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태초를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우주를 팽창시켰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형태의 우주를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여전히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물리학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빅뱅 이론이 우주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해서 그 폭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철학이든 과학이든 어쩌면 종교든 그 태초를 밝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태초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과 땅만 만드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에 있어서 천지는요 하늘과 땅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도 인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창조, 창작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뭐 창작소설, 창작예술 혹은 신제품을 우리가 창조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일화가 있는데요. 연금술사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연금술사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섞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자신은 금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연금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만들자 그가 교만을 이제 하늘에 찌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연금술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당신처럼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도 만들 수 있고요, 은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과 흙과 불만 주십시오. 제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연금술사의 말을 듣고 연금술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지 창조할 때 그런 거 없이도 만들었는데 물과 불과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처음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신의 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임을 알고 있었고 또 살에도 태가 죽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에 가진 아브라함과 죽은 태를 가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는 아직 자신의 아들조차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지 않은 자손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놓고 비교하셨을 때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감히 뜰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세례의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힘이 없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없다 없다 탄식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의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함으로 그 귀한 것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는 태초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기 전의 상태. 그리고 공허를 찾아봤더니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빔, 실속이 없이 헛됨. 흑암을 찾아봤더니 매우 컴컴하거나 어두움. 태초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저리 막 혼잡하고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가운데서 그 번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을 들여다보니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실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태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곳은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정돈과 채움과 밝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세상은 질서가 생기며 화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우주를 질서의 우주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개인적으로 참 뿌듯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가 보네요. 얼마나 더 높아져야. 제가 약간 기분이 더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8위더라고요. 뭐든지 일본보다 앞서면 기분이 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세계 영향력 6위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영향력이 6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동방의 조그만한 민족의 나라로서 세계에 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라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면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어둡고 가난하고 인심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전 세계에 영향력을 6위로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간혹 내 앞길이 어둡다, 우리 장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와 화평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그 인문학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인문학 강의에서 그 교수님이 나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1강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인문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의 말이 계속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인문학은 사람의 마음에 문, 그냥 글이죠, 글. 글을 새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글을 새기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글을 따라서 행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속에도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잠깐 뿌리는 내렸지만 금세 타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오자 넘어져 버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도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기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실 것입니까? 바라기오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썩어져갈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 하늘의 것을 삼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날 감동해
시간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혼탁하고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함, 흑암을 말씀으로 몰아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속에 공주감이 가득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딱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말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어가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시편 14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어렵다고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업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과 교육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며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사랑에 잃어가는 이 세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과 그리고 혼탁과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님들 위해,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